아야, 미우순? 오늘은 비가 내리는 밤이네요. 그러면 저는 주간 운세를 뽑아야겠죠?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요즘 이거저거 일을 벌려놨더니 조금 귀찮네요, 여러분. 하지만 열심히 해야겠죠? 예. 그러면은 한번 샤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연예인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만약에 연예인 너무 궁금하다 하시면 그쪽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헬로우고 스킬이라고 바로 보는 AI 챗봇도 매달 몇 개씩 스킬을 제작해서 만들어 올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카드 샤플 시작할게요. 이거는 튕겨져 나와서 메인 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병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카드는 월드라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어떤 일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여행의 종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 챕터가 끝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책의 그 단락마다 혹은 어떤 좀한 주제마다 꼭지가 끝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리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마무리하고 내가 새로운 일로 나아갈 때도 많이 뜨기도 하고요. 이사를 가셔야 된다라든가 이직, 이동, 해외로의 여행 등등 여러 이동에 가까운 일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일이 있으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워, 프로펜타클, 트러블 솔지. 어떤 변화수가 있네요. 갑작스러운 변화수가 있으신 때기도 하고 대체로 나쁘지 않은 어떤 흐름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특히 금전적으로 내가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기 위해 손절을 한다 이런 의미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세요. 그래서 현재 만약에 내가 연봉 협상을 잘 못했다라고 하신다면은 스테이하기보단 이직을 결정하는 상황이겠고 창업을 결심한다던가 다른 일을 도모해보는 그런 흐름도 크게 보여지십니다. 월드 카드가 긍정적으로 뜨긴 했는데 이제까지 물병자리님들은 스스로
아, 난좀안 풀리는 것 같아. 되는 일이 없어. 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내가 결자해지를 하고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즐겁게 할수 있는 일을 도모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단한 새로운 일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전업주부시다라고 한다면은 돈 나가는 구석이 많이 생기는 뭐 모임을 그만 나가신다라던가 아니면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학원을 내가 꾸역 꾸역 다녔다라고 한다면 다니겠다라고 한다면 그 학원을 그만두게 하신다던가 그런 변화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성은 사실 내 행복을 추구하는 때거든요. 내가 누굴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이러는 흐름이 아니라 이젠 나만 보고 간다. 제가 물병사리님들 리딩에 유독 이런 리딩을 많이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껏 좀한몇 달간 뭐 거래처 눈치를 봤다. 클라이언트 위주로 내가 일을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는 지킬 걸 지키고 내가 챙길 건 내가 챙기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킹 오브 원즈라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나의 의지만 있다면 사실 이렇게 그만둔 일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크지는 않다고요. 오히려 속 시원하다라고 할수 있겠고 자취방을 빼고 이제 새로운 집으로 들어간다던가 본가로 돌아간다던가 학생이라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그 변화가 나에게 안정감을 줄수 있고 나에게 의욕을 더 불러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금전적으로 사실 엄청 크게 돈이 많고 여유가 생기고 뭐 풍요롭고 사실 이런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무리한 이동은 조금 지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지만 어떤 변화를 가져가는 게 좋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 지금 제가 뭐 묶인 게 너무 많고 막뭐 이직하기도 여의치 않고 돈도 많이 써야 되기가 그래서 제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그래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소한 거라도 좋아요. 가령 내가 뭔가 수집하는 거 좋아했다. 화장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언니한테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요 세팅에 요 디올 박스가 있는 건데 아무튼 요런 거뭐 모으는 거 좋아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런 걸 잠시 끊어보신다라던가 새로운 취미를 만드는데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도 되는 것들 뭐 만들기라던가 글을 쓰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웹툰을 그림을 그려보신다던가 조금 돈 없이도 시작해볼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취미거리를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일이 있을지 좀더볼수 있는 건 봐드릴게요. 서렌더. 많이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았던 상황에서 내가 안정을 찾는다, 힐링하게 된다라고도 보여지고, 혹은 정말 결이 맞지 않은 상사 때문에 내가 괴로웠다라고 하신다면, 직장인 내단자님들이 고민 상담하실 때그 말이 꼭 나와요. 진짜 상사랑 너무 안 맞아서 내가 나가든가, 상사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사가 나를 떠나서 내가 마음이 편해진다라고도 할수 있고, 내가 싫은 사람들, 내가 어떤 혼란에 있었다면 그 혼란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힘을 내가 갖게 되거나 그게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하다, 힐링이 된다라고 카드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자연 소멸하게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내가 손해가 크게 없다라고 한다면 내 손으로 끊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노력함이 호모포노포노라는 카드가 떴거든요. 이게 저기 하와이식 사과이자 치유의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결자해지하는 것들이 결국엔 나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애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좀 내가 인기가 없고 이런 사람은 아닐 거라고요. 오히려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는 시기이고, 소개 제안 혹은 어떤 모임에 나갔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해도 될까요? 이렇게 나에게 추파를 걸어오는 사람들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바로 연인이 생긴다. 누군가가 만난다. 이런 느낌은 사실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누군가와 뭔가 맺어지긴 좀 어렵지만 내가 여러 사람들을 보고 그중에 누가 나을지를 고민하게 되시는 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좀 마음앓이 했던 짝사랑 썸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의 어떤 나빴던 오해를 어느 정도 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겠습니다. 카드 조금 더 뽑아볼게요.
좋아했던 사람, 내가 기다렸던 사람보다는 6페이스가 훨씬 더 좋은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게 누군가를 기다린다, 누군가를 애타게 뭐 찾는다 이러다면은 조금 이 시기에 들어오는 새로운 사람을 좀 신경 쓰는 게 낫겠다. 왜냐면 이 시기에 좀 내가 피해보는 연애 대상을 만나기 쉽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사람보다는 내가 나쁜 사람에게 끌릴 수 있어서 이거는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커플 부부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좋은 사람과 이어졌겠죠. 네. 근데 지금 당장 결혼을 의식하면서 가긴 사실 두 분이 좀 여의치 않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뭔가 이 관계의 한계를 맛보고 실망하게 된다라고 저는 보이고, 서로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할수록 싸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너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적당히 눈 감아주는 게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부부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뭔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때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부부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양가의 문제, 네, 시부모님이라던가 친정과 남편과 싸운다던가 등등등 뭔가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어서 부부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재회용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방에게 뭔가 나에 대한 호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걸 내가 캐치할 수 있어요. 근데 가볍게 이제 남을 통해서 아는 거기 때문에 불분명한 어떤 근원지에서 내가 알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재회가 된다, 뭐가 한다 이런 느낌은 없지만 내가 좀 어느 정도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주원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카드를 제가 그냥 뽑아버렸기 때문에 볼게요. 그런 건 무시하시죠. 그리고 괜히 나설 것 없어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나왔으니 자신의 상황에 한번 대입해보시고 본인이 추릴 수 있는 건 추려서 도움이 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병자리님들 리딩 여기까지고요. 더 자세한 리딩은 아래 링크 부탁드리고, 복채로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고기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메인카드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엠프레스.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는 한때가 될 것 같아요. 그게 금전적인 보상일 수도 있겠고, 임신운도 좋고, 내가 어머니다 라고 한다면 자녀의 운이 좋습니다. 뭐 내가 남자라고 해도 이 시기에는 나보다는 내 주변의 여성, 나의 어떤 중요도가 높은 사람, 와이프라던가 여친이라던가 어머니라던가 혹은 여자 상사라던가 그런 사람에게서 내가 좀 득을 볼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하네요. 어떤 일이 있으실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감정적으로 컨트롤이 좀 잘 안 되는 시기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감수성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시기고, 영감이 마구마구 올라오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좀 뭐라 그럴까요? 새벽에 이렇게 삘 받아서 술 마시고 그림 그리고 노래 작곡하고, 네, 이런 그림이랄까요? 일반인이라고 하신다면은 자꾸 이 시기에 뭔가 막연한 불안감이 생겨요. 걱정이 늘어난다. 남들과의 비교
이거 이런 것도 좀 주기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의 일상이 바뀌거나 변화가 크거나 사실 이런 흐름은 없어요. 다만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운 시기, 상황적으로 안정적인 시기는 맞는데 본인은 이게 좀 검태롭다는 거죠. 재미없다, 노잼이다, 맨날 똑같은 일상이네. 그래서 주말쯤에는 여행을 가기로 하시거나 친구들과 모임을 갖게 되시거나 하는데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스스로 노력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어떤 연락, 제안 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응답을 받기는 조금 어려운 시기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체적으로 뭔가 노력하고자 하는 일은 이 시기에 불안감을 가지고 고민보다는 그냥 바로 실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내어주는 거에 대해서 좀 지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돈이고 이런 느낌보단 감정노동 하시는 분들, 그래서 서비스 직군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머니여도 가정주부셔도 가족들한테 신경 쓰느라 내 마음 한번 못 챙겨줄 가능성이 높죠. 그런 분들도 이 시기에는 나 혼자 있으면 우울증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바깥 나들이라도 이제 봄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봄 나들이를 미리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고 좀 춥겠지만 어디 멀리 다녀오는 게 좋다라고 하겠습니다. 직장인분들도 출장, 이동의 흐름이 많이 보여지는데 이 시기에는 가만히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는 어딘가 나서거나 혹은 뭔가 이전과 다른 행동을 하셨을 때, 다른 거래처와 일을 하셨을 때 더욱더 성과가 나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일부러라도 만드는 게 좋겠고, 사업자라고 하신다면 본인이 오판하기 쉬운 때예요. 이 시기엔 뭔가 무리하면 안 되는데 내가 뭔가 저게 더 좋아 보여, 다른 사업장에서 쓰는 뭐 저 물품을 내가 갖고 오고 싶어, 나도 저거 취급할래 했다가 재고털이도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무리한 어떤 진행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운도 있어요. 근데 구태여 안 해도 되는 이사, 구태여 안 해도 되는 이동 등등을 할 수 있어서 본인이 내가 이걸 하고 싶은 게 내 욕심인지 진정으로 필요한 건지 이성적으로 정말 필요로 인해서 하는 건지 내가 하고 싶은 건지 원트인지 니드인지를 조금 구분을 짓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힙투브 스트렌스, 힐링 커넥션, 주의 등등이 보입니다. 재밌는 거 하고 싶은데 같이 놀아줄 사람이 없네요, 여러분. 이 시기에 나보고 주변에서 자꾸 인내하라고, 너가 참아라 라는 얘기가 좀 귀에 박힐 정도로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좀 정신적으로 힐링되는 활동을 하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 놀러가는 것도 충분히 좋고요. 여기에서는 내 감정선 혹은 내 감성을 이끄는 일들을 해도 좋아요. 뭐 음악을 좋아한다면 공연을 들으러 가신다라던가, 사실 이 문의 카드는 영성적인 어떤 활동을 의미하거든요. 타로를 보시거나 사주를 보거나 뭐 하물며 오늘의 운세를 열심히 보신다던가 별자리 운세를 보신다던가 그런 것도 나의 마음에 힐링을 줄 수 있겠다. 아니면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여기에서 종교성은 없긴 하지만 내가 종교에 많이 의탁하고 있다라면 하면은 뭐 교회를 가시든 절에 가시든 어쨌든 내 마음 편하고자 하는 활동을 하면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꽃과 어떤 자연물을 보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 곳으로 놀러 가면 좋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꽃화분이라도 하나 사보세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말하는 것 치곤 아무것도 없지만 네, 봄 되면 화분 하나 사도 하나 마련해야겠습니다. 그런 걸로 좀 힐링하고 이 시기에는 뭔가 성공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이거보단 내 마음 하나 챙기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면 연애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셉션, 로맨틱 빌딩. 연애운은요, 이게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좀 잠깐의 단절이 있을 수 있다라고 뜨네요. 그래서 짝사랑, 썸이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다정한 말을 하고 좋아하는 태도로 막 나에게 애정을 표현한다 해도요, 갑작스럽게 좀 아 미안해, 나 갑자기 뭐 이동해야 돼, 뭐 출장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사소한 계기를 자꾸 대면서 연락을 끊으려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여기에서도 카드들이 런프리라는 카드,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나만 보지 않고 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지만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마음으로는 좀 딴 데를 볼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싱글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는 게 나쁘지 않다. 네, 그리고 커플분들이라고 하셔도 사실 비슷해 보여요. 서로에게 비밀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나 또한 이 사람에게 솔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너무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라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본인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내가 기다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상대방이 이번 주말에 뭔가 뭐 갑작스럽게 잠수를 탄다던가 나에 대한 애정 표현을 갑자기 이상하게 한다던가 좀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모습이 보여지십니다. 근데 뭐 여기에서 제가 뭐 엄청 디테일하게 리딩은 해드릴 수 없어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부부분들도 마찬가지죠. 서로 가면을 쓰고 정말 좋은 척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 문제가 터지면 서로가 회피를 한다고 보여요. 문제를 회피한다. 연인이라면 헤어질 수 있는데 부부라면 못 헤어지겠죠. 다만 서로 냉전 상태로 좀 각자의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거를 좀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돼요. 속 깊은 얘기를 하시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쉽진 않죠. 네, 그래서 대화를 좀 하려고 노력하면 그래도 좋지 않을까 싶고 재회우는 상대방과 가벼운 얘기는 나눌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게 잘 풀려서 데이트로까지는 이어지지만 그래서 너 재회할래 말래? 라고 묻는다면 상대방이 답답함에 미안해 나 그만해야겠어 하고 회피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가볍게 그리고 이 시기에 바로 재회를 염두에 두기보단 알아가는 시간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리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조언을 봐드릴게요 여러분. 저희 고양이가 너무 심심해서 불편하시겠지만 잠깐 데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가씨 꼭 이렇게 오셔야 돼요. 조언으로는 웃어 넘길 일인데요 뭐 라는 카드가 보여요. 뭔가 사소한 걸로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힘들다 라고 하신다면 별거 아니시니까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연애에서도요, 그 사람이 뭔가 사소하게 나랑 말이 마음이 같지 않나? 나랑 온도가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게 별거 아니래요 여러분. 그냥 이 시기에만 잠깐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바람 불륜이 아니라면 조금 나도 거기에 너무 몰두하기보단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려고 하시면 더 좋다라고 하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복채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부탁드리고요. 더 자세한 리딩은 아래 링크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양서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나이돌블 완즈라는 카드를 뽑아주셨네요. 이 카드 뜨셨다라고 하신다면은 뭔가 좀 완벽주의를 버리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적당히 하면서 재밌게 살아야겠다. 인생 뭐 있어? 약간 이런 자유인의 마인드로 지내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평소에는 내가 뭐 모닝 페이지를 적고
먹고 루틴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뭐 공부하고 몸 관리하고 자기 관리에 힘썼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는 조금 나를 풀어놓는 어떤 그런 즐거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일이 있으실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6 오브 펜타클, 7 오브 펜타클 등등. 오,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졌는지 알것 같아요. 아직 조금 봄이 오진 않았지만 날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모임의 어떤 모습도 보여지고 누군가가 자꾸 나를 불러냅니다. 우리 같이 이거 할래, 저거 할래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줄 기회가 많대요. 근데 그게 업무적인 어떤 모습들일 가능성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제 동창회, 결혼식, 돌잔치 이런 데 나가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제 미용실 가서 머리도 예쁘게 자르시고 남자분이라면은 오랜만에 뭐 머리도 세팅 싹 하시고 이제 옷도 이쁜 거 사시고 이렇게 지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많아질 수 있어서 SNS 인플루언서 활동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좋은 때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더 많이 찍어 올린다라던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예뻐요 이런 얘기 해주니까 더 돈을 많이 들여서 치장에 힘쓴다던가 하는데 재밌는 시기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런 거를 업으로 하고 계신다, 마케팅 관련, 옷이나 뷰티 등등 이런 거와 관련이 있다면 이 시기가 굉장히 만족스럽고 일에 치여서 좋을 것 같다라고 또 뜨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직장인이에요 라고 한다면 그냥 노세요. 네. 한번 쉴 때도 있고 이래야죠, 여러분. 참고로 너무 TMI이긴 하지만 저도 주간 운세가 너무 찍기 싫어서 방금 마라탕을 먹고, 네, 맛있는 저 커피 이 밤에 하나 한잔타 먹고 찍고 있어요. 인생 다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즐거운 일 한번 하고, 이제 싫은 일도 하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니까 이 시기에는 좀 너무 많은 뭔가 성장, 너무 많은 어떤 부귀 영화 이런 거를 생각하시기보단 그냥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세요. 다만 너무 주중에 열심히 놀아서 주말에 출근을 하셔야 된다라던가 내가 밀어놓은 일을 하루 이틀 몰아서 진짜 밤새 뭐 야근을 하신다던가 주말 출근을 진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조금 내가 밸런스는 맞춰야겠다라고 보입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분들은 조금의 여유가 생겨납니다. 그게 뭐 꽁돈이 들어왔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내가 묵혀놨던 적금을 깬다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대출이라기보단 뭔가 지원금에 가까운 그것도 대출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내가 금전적인 여유는 살짝 생겨요. 뭐 엄청 풍요롭진 않지만 그래서 조금 정신적인 밸런스를 잡는데 주 안점으로 가시면 좋겠고 자영업자라던가 사업을 하시는데 뭔가 이쁘게 꾸미고 이러시면 좋은 분들에게 나쁘지 않은 때가 될것 같습니다. 손님도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사 이직의 흐름은 별로 없고요. 취업 합격의 흐름은 소소하게 있다라고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1, 2차까지는 우선 합격이 가능한데 임원진에서 좀 관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여행이라든가 이동 이사의 흐름은 거의 보여지지 않아요. 다만 사무실이라던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독서실 뭐 아니면 과외방 뭐 이런 공간에 대해서 내 일터의 어떤 공간은 굉장히 나와 합이 좋아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싫고 이제 회사에서 사람들과 뭐 회식한다라던가 회사에 뼈를 묻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인정도 받고 친구들은 아니지만 동료분들과 술 한잔하고 이런 거에 대한 만족도가 크다는 거죠. 인생을 즐기면 좋은 때라고 나와서 저도 좀 즐겁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으실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프로미라이프 스타 아, 여기도 이런 카드가 뜨네요. 그냥 되는 대로 살자. 뭔가 노력한 대로 내가 의지하는 대로 뭔가 해봐야겠어. 이런 의욕이 생기는 때라기보단, 아, 될 대로 되라. 약간 내 손을 다 떠놨다.
알아서 되겠지. 약간 이렇게 놓아버리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면서 오히려 일의 능률이 오르고, 특히 아까 스타의 카드가 여기선 뜨지 않았지만 뭔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부인이요. 그래서 내가 좀 한꺼풀 내려놓으니까 뭐 예전에 막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런 의지를 가질 때보다 사람들이 나를 좀더 편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으로 치자면 예전엔 이쁘게 보이고 싶고 막 너무 잘 보이고 싶고 이러니까 무리해서 막 옷도 다 세팅하고 막 화장도 진짜 완벽하게 하고 이렇게 나왔던 여자 연예인이 있다고 친다면 이 시기에는 아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해봤자 내가 차은우보다 안 이쁘잖아 하고 좀 털털하게 화장도 대충 하고 선크림이나 대충 바르고 이렇게 막좀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해줬다.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까운 스토리가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려놓으세요. 마음의 힘든 부담감, 어떤 책임감, 의무감, 이런 걸 내려놓고 나로서 좀 편안하게 지냈을 때 사람들이 날더 좋아해주고 그게 업무적으로 연결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행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시면은 더욱더 좋겠다. 그 감사함을 사람들에게 표현까지 한다면 이 좋은 흐름이 많이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될수 있겠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연예인이신가요, 여러분? 너무 좋은 카드들이 떴는데 일반 직장인분들의 카드라기보단 사실 인플루언서에 가까운 그런 카드들이긴 하네요. 네. 그러면은 연예인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카드가 하나 튕겨져 나와서 뽑고요. Let your friends help you. 지금 아까 돌잔치, 뭐 결혼식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모임. 그런데 나가신다면 좋은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개운도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개를 좀 바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전에 소개팅이 좀 별로였다라고 하신다면 그분한테. 다른 사람 말고 나한테 별로인 소개팅을 잡아준 그 사람에게 야, 너 저번에 진짜 별로인 애 나한테 소개시켜줬지. 한번더 해줘. 이렇게 좀 대안을 하시면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좀 많이 나가세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카드를 조금 더 뽑고 제가 리딩을 해드렸어야 됐는데 너무 딱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이 시기에 내 마음을 진짜 사로잡는 사람이 생겨난다. 라고 보이네요. 진짜 군계이라 여기에 내 주변에 어떻게 이런 애가 있었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림 같은 사람이라고 하네요. 죄송해요. 저희 고양이가 자꾸 뽀시락 뽀시락 대고 있는데 그리고 커플 부부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주변 사람들 덕분에 조금 두 분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는 계기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지치더라도 친구들이 해명을 해준다라던가 아니면은 이 사람과 좀 헤어질까 말까 고민되는 지점에서 내 친구들이 야, 그래도 네 남친, 네 여친 그만한 사람 없잖아 라고 좋은 얘기를 해줘서 내가 마음잡고 그 사람과의 깊은 관계성을 유지하기로 마음먹는다라고 뜨고 있고요. 뭐 부부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결혼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들때 주변 분들이 어머, 너네 둘 되게 알콩달콩 잘 산다. 이런 얘기 한마디에 아, 맞아. 내가 저 사람을 잘 선택했지 하면서 그 사람의 미워 보였던 모습도 다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부부끼리 결혼식장을 간다던가 어떤 모임에 다 같이 나갔을 때 그렇게 좋게 보여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너무 섣부르게 내 감정만 생각하기보단 다른 사람들이 보는 우리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보다 잘 만나는 커플이구나를 느끼게 될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재회운은요,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리딩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막판에 뭔가 주말쯤에 상대방의 어떤 소식을 알게 될수 있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 생긴 소식을 알게 될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걸로 끝난다기보다는 양자리님들 중에서는 저 사람이 다른 사람 생겼구나. 그러면은 난더 좋은 사람, 나를 더욱더 아껴줄 수 있는 더 나은 사람 만나야겠다 하고 이 사람에 대한 미련을 건강하게 버리게 된다라고 떠요. 뭐 물론 개인적인 운은 다를 수 있고요. 조언을 한번 뽑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대로 하세요라는 카드가 떴어요.
이 시기에 좀 내 맘대로 해야지 하고 풀어지는 시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이 있다면 그 원칙대로 따르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는 해결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할까 내 맘대로 할까 라고 한다면 원칙대로는 지키시되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요령껏 알아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라마타르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리딩은 아래 링크들 확인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은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소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에프로의 카드가 보여지네요. 황제라는 카드이고요. 나의 위치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 내가 한가닥한다 뭐 이런 확신이 있을 때 뜨는 카드이기도 하고, 내 자존감이 1순위거든요 이 시기에는. 혹은 내 일이 1순위거나. 그래서 사실 주변을 어느 정도 책임감 있게 생각은 하지만 우선순위가 딱 명확할 때 뜨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온정주의, 남에게 막 다 배려해주고 이타심을 가지고 배려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나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많이 뜨는 카드인데 어떤 일이 있으실지 조금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여러분, 목이 요즘에 좀 잘 나가서 목 관리가 좀 안 되네요. 행, 유니콘, 하이 프리즈니스. 뭔가 매여있는 상황이 그려집니다. 일에 매여있다라던가 아니면 뭐 가정주부시다라고 해도요, 집안에만 있어야 된다라던가 뭐 병수발을 드셔야 된다면 병원에만 있어야 된다라던가 내가 지금 현 상황을 되게 답답하게 느끼시는 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랑 놀고 먹고 좀 재밌게 지내고 싶은데 그렇게 나와 시간을 보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카드가 보여져요. 그래서 제 생각엔 사람들과 어울러지기 위해서라도 현재 자리를 고수해야 된다라던가 지금 사업적인 것, 일적인 것, 커리어적인 것 굉장히 확고하게 본인의 자리를, 위치를 잡아놓으셨거든요. 이게 유지를 위하면 정말 귀찮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게 사실 올라가는 것보다 유지하기가 더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황소자리님들은 이 뭔가 고단한 일상이 너무 버겁지만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해야 되는 어떤 목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소하게 놀 수 있는 거, 소소한 재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 이렇게 카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장도연 씨가 그 어디 무슨 인터뷰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요즘 나기 뭐예요? 라고 누군가가 물었을 때 이 다이소라던가 아니면 편의점마다 PB 상품으로 그 조그만한 과자들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는 안 먹어본 과자를 하나씩 이렇게 사 먹어보는 게 유일한 낙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황소자리님들도 좀 뭔가 대단한 뭔가의 변화, 대단한 노력을 기하는 것보다는 진짜 내가 내 일상을 뭔가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 소소한 재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밤늦게 카톡하는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친구들과 술 한잔 하시는 거라던가 이런 걸로 지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내가 풀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 전문가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께는 내 일적인 어떤 커리어가 높아지기도 해요. 이 시기에 이직을 고려할 수도 있고 좋은 제안, 헤드헌팅의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고민이 많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옮겨와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선 사실 옮기는 게 내가 스트레스 받을까 봐 아니면 나의 어떤 현재 그 괜찮은 어떤 복지라던가 그 연봉 같은 것들 이런 걸 못 맞춰줄까 봐 옮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스테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좀 변화하기엔 아까운 시기긴 해요. 내가 지금까지 올라온 노력에 좀 누리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본인이 또 뒤처질까봐 그러진 못하는 상황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시험 합격의 흐름은 없고 차라리 개업을 하신다던가 내가 사무실을 낸다던가 독립을 한다던가 이러기에 좋은 운이라고 리딩을 해드릴 것 같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 그래, 재밌는 거 찾고 싶고요. 내 영혼이 울리는 듯한 내가 정말 이거 하면 너무 행복해 라고 말하는 어떤 활동들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Gift of Strength. 그런 뭔가 즐거움을 통해서 내가 일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는 일에 영양분이 되어준다.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어준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Release to Mama Earth라는 카드. 뭔가 좀 안정감을 집착하고 있었다면 그 집착에서 좀 벗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더 마음이 편안해진다. 라고 하니까 너무 아둥바둥 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풀어가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봄이잖아요. 즐겁게 편안하게 좀 행복을 즐기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애운 보도록 할게요. 연애운 왜 이럴까요? 네,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시기는 맞는데 나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보여지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마음에 어느 정도 조금 거리를 두게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홀딱 빠졌는데 그 사람이 나와 연애를 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떠요. 그러니까 내가 한눈에 반해서 막 번호도 물어보고 데이트하자고 요청한 사람이 여자친구가 있거나 남자친구가 있거나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조금 더 뽑아볼게요. 왜 이렇게 풀꽃들이 이리 많이 뜨지? 본인이 연애적으로 뭔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시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아니더라도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좋은 사람 들어올 수 있는데 뭔가 나한테 상대방이 뭔가 내가 바란 대답, 바라는 반응이 바로 안 나오면 엄청 스트레스 받고 엄청 서러워하고 슬퍼하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작고 예쁜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 라는 카드가 보여서요. 그래서 뭔가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아닌 사람에게 고백받아서 슬퍼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한테 확고한 대답을 안 해줘서 좀 망연자실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주간 운세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커플 부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기보다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이 생기는 때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챙겨주기보단 자기 일에만 빠질 수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서운하고 이게 쌓여서 갈등으로 빚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수 있어요. 연락이 잘 안 된다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이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길 바라는데 사실 이 시기에는 그러기가 좀 어렵다.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요 쉽지 않을 때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연락을 무시하거나 내가 뭔가 재회를 이사를 보냈을 때 상대방이 되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헛단 말을 한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톤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있어서 제외는 다음 시기를 노리자 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주운 보고 마무리 드리도록 할게요. 솔직해지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엔 우리 황소자리님들이 뭔가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라던가 이런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뭔가 이런 뭔가 아집? 고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 뭐 연애로 치자면 나 너 좋아해 라고 말하고 싶으면 말하시고요. 나 너랑 잘 돼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낫다라고 해요. 괜히 내가 자존심 세우다가 상대방과 오해가 생겨서 끊어질 가능성이 높고 연애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운에서도 내가 뭔가 자존심 상할까봐 뭔가 저거 못할 것 같아 이거 했다가 망하면 어쩌지? 이런 어떤 좀 불안감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저 복채로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리딩은 아래 링크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좋은 한 주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쌍둥이 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메인 카드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이스 오브 스위치, 어떤 일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뭔가 활동을 시작한다, 운동을 시작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뭔가 머리로 우선 계획한 거를 실행하는 거에 더 가깝습니다. 혹은 계획을 짠다, 요 정도의 소소한 시작이 보여지는데 어떤 걸 하실지 네, 자세히 좀 보도록 할게요. 뭔가 실망했던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 충격이다 하고 내가 뭔가 뒤돌아섰던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손절에 가깝겠죠. 네, 손절한 인연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좋은 사람이 생겨서 내가 정말 나에게 실망해줬던 그 사람이 아닌 나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그런 흐름일 수도 있겠고 노는 사람의 풀이 바뀔 수도 있겠어요. 혹은 이직을 결심한 분들은 이직을 하신다라던가 동료들이 바뀌는 흐름도 보여집니다. 프리랜서라고 한다면 협력사가 달라진다라던가 거래처가 달라지는 등 어떤 변화가 있는데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이 환경이 변해가는 흐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그런 변화들이 나에게 금전적인 이득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합니다. 백수던 간에 혹은 뭐 가정주부시더라도요. 내가 계속 얼굴을 봐야 됐던 시어머니라던가 아니면 뭐 친정어머니라도 내가 매번 봐야 됐다면 그런 흐름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정감을 얻고요. 혼자일 수 있어요. 오히려 시간이 많아져서 홀로만의 시간이 많이 길어지지만 오히려 그게 나에게는 더 값지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라고 한다면 이제 알바생들을 다 잘라내고 나 혼자 일하거나 한두 명만 데리고 일하는데 그게 오히려 금전적으로도 남고 내 마음도 편안하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확대보단 축소를 하게 되는 시기고 경제적으로도 내가 뭔가를 끊어냈을 때 더 여유가 생긴다라고 하겠습니다. 뭐 가령 OTP 서비스 같은 것도 너무 여러 개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 정리할 수도 있고요. 뭐 알뜰 요금제로 갈아탄다던가 이런 재테크 관련해서도 내가 알뜰살뜰 모아서 꽤 목돈이 생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겠어요. 소소하게는 뭐 트레이더스 이런 데 가셔서 뭐 이만큼 소고기를 사오셔서 친구들과 나눠서
돈을 나눠서 그렇게 뭐 공동구매 하신다던가 집에 밀키트를 만들어서 알뜰살뜰 밥을 해먹기로 하니까 배달료가 줄어들었다던가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여유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이 돈을 좀 쇼핑으로 풀고 이런 것보다 알뜰살뜰 어딘가 모아놓거나 묶어놓거나 재테크를 하는 느낌은 아닌데 이제 어느 정도 금전적인 관리는 좀 하시게 될것 같아요. 그런 걸로 약간 쓸데없는 건 내가 끊어낸다라고 한다는 거죠. 쓸데없는 모임 같은 데 나가지 말아야겠다 결심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남자분들이라면 이제 담배라던가 또뭐 있죠? 돈 들어가는 취미 뭐가 있을까요? 뭐 축구 같은 거, 내가 조기 축구회 다녔다면 그런 걸안 나가신다던가 그런 걸로 인해서 나는 좀 심심하지만 오히려 시간적인 여유, 금전적인 여유가 생겼어라고 하신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을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사운드 힐링, 클렌즈 앤 프로텍트, 튜스. 아, 즐거운 일들이 많아요. 네. 거래 계약이 맺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거래 계약으로 인해서 내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사를 한다는 것보다는 약간 매매를 내시거나 전세, 월세 계약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사운드힐링, 클렌즈 앤 프로텍트라는 카드. 뭔가 묵은 기운을 다 내버리고 힘들었던 일을 정리하게 되면서 내가 마음이 편안해진다. 내 마음에 춤이 막 절로 나온다. 이런 카드가 떠서 내가 스트레스 받던 일이 있다면 이 시기에 누군가가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귀인의 운도 있고 해결사의 모습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재테크 관련해서 조금 주변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돈을 좀 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연예인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파이낸스 앤 커리어라는 카드가 보여요, 여러분. 지금 연애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돈이 중요하고 내 재정 상태, 내 포트폴리오 이런 게 중요하지. 연애는 적당히 뭔가 선봐서 조건 맞는 사람 만나고 싶어라는 마음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속기운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아너 소개받을래 이런 얘기가 나온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이번 주에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담한 스타일인데 저 사람은 키가 커라던가 남자분이라면 여자분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 조건은 좋은데 난 조금 더 귀염상이 좋아. 뭔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랑은 좀 핀트가 다른 느낌? 그런 게 아쉬워서 자꾸 과거의 사람이랑 비교할 수 있다. 또요. 근데 이 사람 괜찮거든요? 날개 카드. 그리고 순무의 카드. 원석 같은 사람인데 내 눈에 원석으로 안 보이고 돌덩이로 보일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해라. 정말 좋은 사람인데 오래 갈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사소한 어떤 한 지점 때문에 단점 하나를 보고 장점 10가지를 놓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만나보라고 추천드리고 커플 부부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때라고 하기보단 각자 도생하느라 바빠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의지도 하고 의논도 하면 오히려 그 지금 집중하는 일도 더잘 풀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의지를 해라. 부부 사이든 연애 관계든 서로 의지하자고 만나는 건데 너무 남일처럼 네 각자 알아서 돈 벌고 각자 알아서 자기 일에 집중하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겠고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인지 아니면 본인인지 네. 지금 연애를 버리고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었대 뭐 이런 얘기가 돌수 있고 다시 만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만은 서로 노력을 하지 않는다,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뜹니다. 네, 이전에 경제적인 문제로 헤어졌다면 이제 금전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진 흐름은 맞지만 서로 연락이 닿아서 마음을 확인하기에는 아직은 시기가 좀 이르기 때문에 시기를 조금 더 보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회는. 그러면 전반적인 조언 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아줄 타이밍. 네.
여기에서 뭔가 실망했더니 문제가 됐더니 이런 것들이 끝나가는 시점이고 그게 손절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초반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놓아줘야 될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 잘 놓아주고 그리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막 마음속에서 기쁨의 춤이 우러나오는 그런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의 복채로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부탁드리고 더 자세한 리딩은 아래 링크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한 주 되세요.개사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풀의 카드가 떴어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있다라던가 어딘가 새로운 시작을 도모해보는 분야가 생겨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여기에서는 위험한 상황을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내가 준비 상황이 없는 그런 흐름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인데 어떤 일이 있을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 시기에 어떤 유혹이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뭐 새로운 제안 이런 건 좀 경계하고요. 계약도 그렇지만 뭔가 아는 지인이 생긴다던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더더욱 주의를 하세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마약, 술, 담배 이런 거에 너무 과용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경찰서 들락날락거릴 일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뭐 클럽도 가지 말라고 제가 리딩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제 내담자님들한테는. 그리고 이성 문제 이런 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세븐 오브 펜타클 스트레스라는 카드. 일에 있어서도 진전이 있기보다는 너무 지쳤는 데 비해서 보상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지치게 될 수 있는 때예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이 시기에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 먹으러 가고 싶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클럽 가고 싶은 때거든요. 근데 그런 데에서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무리 열받고 빡치더라도 조금 그런 답답한 마음은 집에서 해소를 하자. 저는 오늘에 마라탕을 먹었거든요. 앞서 다른 별자리 분들께도 얘기를 드렸는데 아 너무 하기 싫다. 일이 너무 많다. 아 이거 왜 해야 되지? 이 마음이 들어서 마라탕 먹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도파민이 싹 돌아가지고 본인들도 이제 집에서 맥주 한 캔 때리고 이런 건 좋지만 괜히 나가서 어디 시비 걸리거나 요즘 또 세상이 워낙 흉흉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엮이시지 마시고 혼자 있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스스로는 어쨌든 좀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구속력을 많이 느끼고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고 싶지만 사실 이 시기에 쉽게 이직을 하거나 쉽게 뭔가 있는 자리를 벗어나긴 어렵다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 좀 이 비현실적인 거에 빠질 수도 있어요. 뭐 게임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남자분들이라면 이제 해외 축구 같은 거 열심히 보신다던가 야구를 전 시리즈를 뭐 옛날 거라도 다 보신다던가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세상에 해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건전한 방법을 좀 찾는 게 좋겠다, 이 시기에. 괜히 까딱하다가는 이상한 사람들이랑 엮여서 좀 힘들 수 있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은 조금 차분하게 천천히 말씀을 드렸는데, 계자리님들은 조금 걱정이 돼서 빨리빨리 뭔가 더 해드릴 말이 없는지 카드를 뽑고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시기에 진짜 자칫하면은, 아, 진짜 인생 막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이제 불법적인 일은 잘안 하시겠지만, 나도 모르게 엮일 수도 있다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만의 생각에서 좀 벗어나셔야 된다. 자존심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나를 너무 노예 계약처럼 굴려먹어. 나를 진짜 무슨 쓰레기처럼 취급해. 뭐 이런 감정이 들어서, 뭐 욕을 어디다 써놓으신다라던가, 아니면은 뭐술 먹고 다음날에 못 일어나가지고. 아,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죠, 여러분. 회사에 지각을 하신다던가. 그런 식으로, 아, 내가 기본적인 것도 좀 못했네. 이런 생각이 들수 있대요. 그래서 실패했다라는 생각, 경쟁에서 밀렸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오히려 정도를 걸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술 너무 드시지 마시고, 우울하다 해가지고 우울한 영화 보면 그게 감화가 되기 쉽거든요, 여러분. 우울할 때는 재밌는 거, 즐거운 것만 보셔야 돼요. 네, 더 우울해지지 않게. 그리고 being carefree. 좀 걱정을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무감각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너는 쉬우니까, 넌안 우울하니까 그렇겠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도 굉장히 우울한 시기를 겪었던 적이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너도 할수 있다 이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저 또한 그런 시기를 겪고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만큼 우리 계자리님들도 좀 빠른 시일 내 좋은 마음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이 우울감에 너무 빠져 있지 말자.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연예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트랙션, 트러스트, 언비카이트, 마이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뜨셨는데, 아, 끌리는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이 시기 좀잘 봐야 돼요, 여러분. 끌려서 만났더니 알고 보니 나에게 마음이 없더라라던가, 좀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는데, 또 되게 극단적인 단어로 얘기를 하면 또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나는 사랑이었는데 그 사람은 사랑이 아니었더라, 이런 유로도 읽혀지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잘생긴 사람이 이 시기에 들어오는데, 그 사람의 진심이 정말 애정인지 나를 위한 헌신인지를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잘생긴 사람 만나고 예쁜 사람 만나면 좋죠. 대신 너무 빠져서 내가 이거저거 다 해주려고만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커플 부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서로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권태기가 와서, 아, 내 남친, 여친 왜 저렇게 감자같이 생겼지? 저 감자 되게 좋아합니다. 그냥 비유적인 설명. 쟤왜 저렇게 감자처럼 생겼어? 막 이랬는데, 이날 따라, 뭐 이번 주 따라 막 요즘 잘생긴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여러분? 뭐 원빈 같아, 막내 남친 원빈 같아, 뭐 이런다던가, 내 여친 카리나 같아, 막 이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서로 돈독해지고 서로에 대한 매력도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상대방이 나한테 노력을 많이 안 해준 것 같다, 기념일도 안 챙겨줬다, 생일 때뭐 선물이라도 부실했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 진짜 뜬금없이 뭔가 비싼 돈을 내고 호캉스를 다녀온다던가, 뭔가 선물을 준다던가, 밥이라도 좀더 비싼 거 먹으러 간다던가, 사준다던가 할수 있다는 거죠. 너무 좋은 시기인데요. 그리고 재회운. 재회운은 그렇게 크게 좋은 때는 아닙니다만, 상대방이 가벼운 연락 혹은 나너 지켜보고 있어 이런 티를 내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제 내담자님들께 말씀드릴 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관종짓을 할수 있다, 그 사람이. 스토리를 굳이 굳이 보는 티를 내거나, 굳이 굳이 좋아요를 누르거나 등등등등. 그런 활동을 해서, 아, 저 사람 나 마음에 있구나. 아, 좀만 기다리면 저 사람 나한테 연락 오겠구나. 이런 희망을 얻는 때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 조언을 볼게요. 괜히 나설 것 없어요.
시기에 뭔가 문제 생길 일에 내가 총대도 맬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 싫은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꾸역꾸역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그런 상황에서 다 들어줄 것 같은 이미지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호구처럼 당하지 말고 진짜 세게 말하면, 네. 호구처럼 당할 바에는 그냥 가만히 얌체처럼 조용히 침묵으로 일관하는 게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구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재밌게 하시면서 이 시기 무던하게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위로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더 자세한 리딩은 아래 링크들 확인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한주 되세요. Sorry,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메인 카드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Two of Swords라는 카드를 뽑아주셨고요. 이 카드가 뜨셨다라고 하신다면은 양자택일의 순간에서 내가 결정을 하지 못하는 순간으로 보여지고, 이 상황이 싫은데도 박차지 못하는 어떤 용기가 없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카드가 떴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이 있으실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좀 마음이 편해지는 흐름이 보여지네요. 네, 금전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고요. 혼자만의 시간, 누군가에게 방해받지 않고 나 혼자 독자적으로 움직일 권리나 권한을 부여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전에는 상사에게 다 보고를 해야 되고 모든 걸다 허락받아야 된다면, 이 시기에 어느 정도 나의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거죠. 프리랜서, 특히 유튜브, SNS, 뭐 인플루언서 등등등등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쉬운 직업군이거나 직업군과 관련된 직업군, 뭐 매니지먼트라던가 방송 작가, 뭐 연출진, 감독 등등등등 방송 업계라던가, 네, 카메라, 영상 매체, 사진 쪽 이런 거 그런 거 하시는 분들께는 이 시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 내선자님들 중에서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음반 같은 거 언제 낼 건데 괜찮을까요? 하실 때 제가 찝어드리거든요. 요때 요때 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거 얘기해 드리는데, 이 시기에 혹시 발매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정말 잘될수 있어요, 여러분. 스포트라이트가 나한테 탁 이렇게 켜지는 모습, 아니면 연기자 지망생이라고 하셔도 이 시기에 오디션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꼭 이런 연예계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좋을 때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네, 관료제 합격운이라고 하기 조금 아쉬운 때지만, 뭔가 조그마한 사무실에 들어가는 거, 전문직, 사저 직업 이런 분들도 직장은 좋아요. 네, 합격은 있는데 이제 큰 대기업의 공채로 들어간다. 사실 이런 흐름이랑은 전혀 다르다. 오히려 내가 하던 일에 대한 퍼포먼스가 좋아서 내 능력치를 내 필드에 있는 사람들, 내가 속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가정주부라고 하셔도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요즘에 유튜버분들 중에 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살림 유튜브, 요리 유튜브. 저는 요즘에 레나 애톰이라는
영상 진짜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아들을 많이 낳으면 꼭 그렇게, 예, 그런 유튜버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아주 가정적인 좋은 유튜브인데, 한번 보세요. 그런 식으로 뭔가 SNS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라던가, 아니면 여러 사람들에게 나를 노출시키는 일이 있다, 그게 나쁜 용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나의 매력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근데 원래 사자살인인들은 사실 인기가 많죠. 남녀를 불문하고 사람들과 섞일 수 있는 이런 성격이 좋기 때문에, 원래도 인기가 좋지만 이 시기에는 내 친구들과 사람이 좋다 이거보다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 뭔가 뭐라 그러죠?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 수도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근데 본인이 어떤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서 이력이 특이해서라기보단 나 자체의 매력으로 먹고 사는 거죠.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외모로 먹고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 선생님 저 평범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본인을 되게 예쁘게 봐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이런 거안 하셨던 분들도 한번 블로그를 마련해 본다던가 유튜브를 시작 해본다던가 하는 것도 좋은 어떤 변화를 줄수 있겠습니다. 거래 계약의 흐름은 크게 없고요. 어떤 제안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예체능 계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에 내가 사람들의 주목을 딱 받아서 어떤 회사에 오퍼가 들어오거나 새로운 일의 제안도 쭉쭉쭉쭉 들어오는 흐름에 가까울 수 있는데, 아마 이런 분들은 소수의 분들이긴 하겠죠. 일반인 분들도 이 시기를 내가 시작으로 수익화된, 뭐, 유튜브를 시작한다, 블로그가 이제 수익이 난다, 광고가 달렸다, 뭐, 이런 소소한 재미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모임 같은 데 나가서 사람들에게 인기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엔 집에만 있기보다는 좀 여러 사람들에게, 나를 오픈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너무 삶이 재밌네요, 여러분. 나는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어도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놓지 않습니다. 술자리에 부르고, 밥 먹자고 부르고, 여행 가자고 하고, 막 그래서 본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좀 거리를 두고 싶은데, 막상 가면 또 재밌네 하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흐름. 그래서 내가 중심만 잘 잡으면 이 시기가 굉장히 재밌고 얻는 게 많기 때문에 피할 수 없으면 좀 즐기세요. 아마 이 시기에 본인이 혼자 있고 싶은데 자꾸 불러대고 사람들이 관심 받으니까 어거지로 뭔가 더 해야 되고 이런 굴레에서 못 벗어나서 좀 힘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다 한때랍니다. 네, 관심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 원래. 근데 본인에게 좋은 기회가 들어와서 더더욱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노력하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은 연애운 보겠습니다. 연애운이 재미는 있는데요, 뭔가 나만의 사람을 찾기에는 좀 아쉬운 시기인 것 같아요. 우선 나에게 흥미를 갖고 다가오는 이성이 많아요. 많은데 내가 바라는 건좀 나에게 헌신적인 사람, 책임감 있는 연애를 할 사람이라면 이 시기에는 나의 외모적인 모습이 부각이 되고, 특히 성적인 매력,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자가 보기에 섹시해 보이고 여자가 보기에 남자가 섹시해 보이고 이런 거죠. 네, 그런 매력이 도드라져 보이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이 좀 가볍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애할 만한 사람을 찾긴 좀 아쉬운 때다. 커플 부부분들이어도요, 이 시기에 너무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내 파트너, 여친, 남친, 와이프, 남편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이런 활동을 굳이 해야 되냐라고 뭐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둘의 관계가 좀 깨지진 않지만, 많이 좀 싸우고 냉랭해질 수 있다.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없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흥미거리로운 생각을 해요. 아, 사자살이 요즘에 잘 나가나? 요즘 잘 지내나 보네. 보기 좋다. 이렇게 외모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는 있는데, 심적으로 상대방의 사자살이님들과 뭔가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에는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모습이 내 남자로, 내 여자로선 좀 별론 것 같아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좋은 때는 사실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연예인분들 사주도 여자들한테 인기 많은 남자는 여자운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나쁘다고 봐요. 왜냐면 사주에서는
진짜 완전한 내 사랑, 내 남편, 내 와이프랑 천년회로 하는 게 사랑이지. 뭐 100명의 여자가 날 다 사랑하는데 정작 내가 누군가 진득히 만나갈 사람이 없는 걸 좀 안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실 연애를 해서 내 사람을 얻는다 이런 거보다는 인기만 취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기회를 잡아요 라는 카드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네, 이런 관심이 귀찮고 지치더라도 이 시기가 지나가면 또 언제 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일지 모르니까 한번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더 자세한 리딩은 아래 링크들 확인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행복한 한 주 되세요. Sorry,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카드 오픈해보도록 할게요. 데빌이라는 카드이고요. 악마라는 카드예요. 여기서는 여자가 둘, 남자가 한 명인데 굉장히 좀 위험한 관계를 그려놓은 것 같죠. 삼각관계, 불륜 등등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뭐 보편적으로 뭐 좀 뭐라 그럴까요? 답이 없는 상황, 수렁에 빠졌을 때도 많이 뜨는 카드입니다. 꼭 불륜이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어떤 일이 있으실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킹 오브 컵, 킹 오브 원즈 아니면 약간 물장 사시는 분들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그 술집이 아니더라도 카페 하시는 분들도 물장사예요, 여러분. 어쨌든 지금 내가 하는 상업이라던가 내가 감수성으로 먹고 산다 이런 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일에 대한 성취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카드들이 대체로 나의 매니아들이 더 많아지는 시기, 내 팬층이 넓어지는 시기, 내가 사업을 한다면 내 고객층이 확고해지는 모습, 내 매니아들이 생겨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예체능 계열 이런 게 꼭 아니더라도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 사업의 수익을 기대하기 좋은 때입니다. 다만 정신적으로 피로도가 너무 오랜 기간 누적돼 있기 때문에 번아웃이 오기 좋아서 정말 잘 풀리는 시기에 내가 몸이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마음이 안 좋아서 일을 중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번아웃을 주의하면서 하는 일에 대한 효율을 높여가면 좋은 시기다라고 말을 하겠고 내 의지도 높아지지만 나의 어떤 좀 매력도가 높아져서 이 수익이 잘 난다? 뭐 이런 것도 보이거든요. 요즘에 굿즈 같은 거 많이 판매하시잖아요. 인플루언서 분들이 꼭 뭐 그 이 천사리님들이 인플루언서다라고 말은 할 수 없겠지만 가령 카페 사장님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잘생겼어, 요즘에 미모에 물이 올랐어 하신다면 그 매력을 보고 사람들이 와, 이 사람 왜 이렇게 잘생겼어 하면서 내가 파는 커피 한 잔, 우리 카페에서 파는 원두, 블렌드, 뭐 5kg짜리
이런 거를 사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경 써야 될게 많아요. 내 일에만 집중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 외모 관리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것들, 뭐, 카페라고 친다면 내부 인테리어라던가, 아니면 메뉴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조금씩 손보면 사람들에게 더욱더 확고하게 보여진다. 일에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하던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세부적인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관료제에 있던 분들도 그냥 딱딱하게 맨날 보고서 회사에서 하라는 폼대로 올렸어. 근데 이 시기에는 내 스타일대로 한번 뭐 영상으로 한번 찍어 올려보든지, 물론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소리인 거 알아요. 여러분 그냥 예시. 네. 뭔가 아니면 구두로만 적어내셨다면 뭔가 미디어도 한번 첨부해서 보여준다던가 부장님한테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해보면 더잘 되는 시기라는 거죠. 금전운이 그래서 꽤 확고하게 좋아질 수 있는 때인데 내가 너무 투자에 신경을 쓰다 보면 헛돈이 나갈 수도 있다. 이건 좀 조심은 하셔야겠네요. 새로운 시도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것 같아요. 취업 합격, 시험 합격 이런 거랑 전혀 관련이 없고, 특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유혹이 많아요. 친구들이 술 먹자, 놀자 이렇게 불러내기도 하고, 나 또한 뭔가 신경이 되게 집중을 못하고 여기저기 산만해지는 때거든요. 그래서 돈 써놓고 이제 인강은 안 됐고, 뭐, 독서실 가가지고 다른 거 보고 온다던가, 만화책 보고 온다던가, 애니 보고 온다던가,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죠. 네. 그러면 조금 더 카드 뽑고 디테일하게 제가 리딩을 좀 해볼게요. 기프트 커넥션, 플로우 위드 라이프. 아, 약간 이 삶의 굴레에서 지친 분들이 많나 봐요. 사람이 즐거웠다가 누군가랑 잘 지내다가 또 끊어지기도 하고, 근데 또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뭔가 이 사람에 대였나요, 여러분? 꼭 연인이 아니겠지만 친구랑 잘 지내다가 손절됐다던가, 아니면 불쾌한 관계가 된 뭔가 지인이 있다던가, 그런 사람 때문에 속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원래 인생은 돌고 도는 거거든요. 진짜 좋았던 관계도 깨질 수 있고, 와, 저 사람이랑 진짜 절대로 밥한끼 먹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에게 정말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런 거 하나하나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시기보단, 원래 인생은 조금 돌고 도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라고 조금 마음을 편하게 먹으면 오히려 나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가져다 줄수 있다 라고 말을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연애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니문, 플러트. 연애운 좋네요, 여러분. 새로운 곳으로 내가 나아갔을 때 나를 꼬시려고 다가오는 사람이 될 거고, 굉장히 로맨틱한 사람인데, 문제는 너무 이 사람이 연애에 능숙하다 보니까 내가 이상한 생각이 들수 있어요. 이 사람 꼰인가? 선수인가? 등등등등. 여자로 치면 꽃뱀인가? 이런 생각도 들수 있을 만큼 너무 이쁜 애가 나 좋다고 달려든다는 거죠. 좋은 거죠, 여러분. 네. 나쁜 기운이 딱히 보여지진 않아서 제가 구태여 뭐이 사람을 의심해라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너무 의심하는 것도 제 생각엔 병일 것 같아요. 그냥 좋으면 좋다고 말을 하자라고 말을 하겠고, 커플 부부분들이라면 오랜만에 둘만의 여행 아니면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 감정이 돈독해집니다. 에, 붙어서 그냥 떨어지기 싫어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꼭 안고 매일매일 지내는 한 주가 되시겠다. 그리고 뭐야, 재회운.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분이 만나기 쉽지 않은 거리감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지금 전혀 소식을 몰라서 쉽게 연락하기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정말 우연하게 그 사람의 지역을 방문하게 된다던가, 그 사람의 뭔가 회사 앞을 찾아가게 된다던가 등등등등, 만남의 기회가 있을 수 있고 다시 재회가 가능하겠구나라는 희망을 엿볼 수 있다라는 카드가 뜹니다. 정말 잘 풀리면 하루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운 내시고 조언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힘들면 조금 쉬었다 가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번아웃이 오셨으니까요, 여러분.
번아웃이 왔을 땐 진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에서 뭔가 해야지라던가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약해 빠졌지? 라고 생각하기보단 하루하루 매일의 휴식을 꼭 주시고요. 수험생이어도 사실 그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눈 뜨자마자 일하고 눈 뜨자마자 공부하고 잘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사람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것도 한 내던자님한테 진짜 맨날 맨날 말씀을 드려서 좀 제가 이 단어들을 쓰는 것도 거의 막 로봇처럼 내재화가 돼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삐끗하고요. 톱니바퀴 돌듯이 계속 할 수 없어요. 마음적으로 병이 들거나 어떤 힘듦이 느껴진다. 한번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럼 스탑해가지고 그 공정을 잠시 뭐 마무리라도 해가지고 스탑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지 문제점이 있는데 계속 굴리다 보면 과부하가 오고 그럼 전체 총 생산량이 떨어지고 그러면 최악의 문제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잠깐 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실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면 조금 쉬었다 가고 리딩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행복한 한 주 되시고 이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리딩은 아래 링크들 확인 부탁드릴게요. Sing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메인 카드 한번 볼게요. 투브 완즈라는 카드이고요. 이 카드는 내가 기본적으로 손해본 짓 안 하겠다 이럴 때 뜨는 카드이기도 하고 뭔가 해보고 싶은데 한 현재 쌓아온 것들을 무너뜨리게 될까봐 혹은 손해로 다가올까봐 쉽게 내가 도전해보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 천칭자리님들께 어떤 의미로 나온 건지 한번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가 나와서 이거 보고요. 써네 카드. 뭔가 좀 사람들에게 나서고 싶거나 내가 하는 일을 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싶다던가 사람들에게 확고하게 나의 어떤 능력치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가령 이런 거죠. 내가 뭐 이제까지 빵집을 해왔다, 마카롱집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까진 그냥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아줘서 좋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어. 그러면은 어디 매거진에 좀 나왔으면 좋겠고 맛집 블로거, 유튜브 이런 데도 나오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실제로 마케팅에 도전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컨택을 하신다던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자기 PR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드가 떴을 수도 있어요. 방송에 타면 참 좋은 시기인데 뭐 대체로 이제 방송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으실 테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성과가 또렷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성과가 그냥 우리 회사 내에서 아마리에 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업계 내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꽤 좋은 성과라는 거죠. 뭐 게임 개발자라고 한다면 우리 게임 출시되자마자 1등이야. 뭐 앱스토어에서 1등 했어. 뭐 브랜드 가치 1위야. 뭐 이렇게 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 혹은 내가 능력껏 내가 재미로 하는 일에 대한 성과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관료제 있으신 분들은 좀 아쉽죠. 네. 뭐 정말 잘 풀자면 관료제 있는 분들은 사내 모델이 된다던가. 네, 사내 모델이라고 하니까 좀 별로긴 하네요, 느낌이.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아니면 회사 내 뭐 유튜브에서 내가 제일 외모가 좋아서 그 유튜브에 내가 얼굴이 먼저 나간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실 것 같고. 일에 대해서는 사실 뭔가 성취가 잘 되거나 뭔가 거래 계약이 잘 되거나 관료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오면은 이런 흐름이라면 정말 아쉽죠. 네.
약간 예체능 계열에서 일하신다, 컨텐츠 크리에이터다, 방송계에서 일한다, 이런 분들께는 이 시기에 나의 어떤 후광 효과가 굉장히 높아진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소속사의 힘이 좋아진다라고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마케팅 회사를 다니시고 뭔가 만드는 회사에 다니시고 이런다면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그곳의 몸집도 커질 수 있는 때야. 그래서 참 재밌는 카드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되게 한정적일 수 있어서 아쉽습니다. 혹은 내가 아직 학생이라면 부모님들의 어떤 노력을 받아서 후원을 받아서 내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카드들이 떴다면 이제 예체능 계열에 가까운 친구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내가 수영을 하는데라든가 발레를 하는데 축구를 하는데 부모님이 정말 열성적으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내가 뭐 과외를 몇개 해가지고 레슨을 더 받아가지고 더욱더 실력이 높아져서 콩쿨에서 상을 타오는 그런 흐름이랄까요? 아니면 경진대회라든가 성인이라면 공모전 같은 데 나가서 수상할 수도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웹툰 같은 거, 시나리오, 작가 준비하시는 분들 등등등등 그런 분들께도 명예운이 좋아지신다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일반적인 승진운이랑 조금 다르긴 해서 제가 좀 이렇게 이런 분들에겐 좋고 이런 분들께는 별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디테일한 리딩을 위해서 카드 좀더 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약이 있었다면은 그 제약에서 풀려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아니면 뭔가 시험을 보셨다면 시험 합격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회사에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특채로 들어갈 수 있는 흐름. 네. 내가 뭔가 정석적으로 스펙이 다 좋고 와서 들어간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정말 하나 기깔나게 된 공모전에서 대상 탄 뭔가 이력이 있다. 그럼 그거 좋게 본 사람이 나를 데려가는 흐름까지는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운으로 보기 좀 아쉽지만 학생으로 치자면 내 능력을 어디선가 대회 같은 데에서 보여줄 수 있다. 내 끼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사운드 힐링, 기프트 댄스. 그래서 내가 좀 이제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은, 앞으로의 길이 좀 제시가 될 흐름이 높고, 지금은 아직은 내가 할까 말까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면, 그냥 하시라고 저는 좀 등을 밀어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아, 이게 내 길이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뭔가 시작해볼까 하시는 분들, 하시라고 하겠고, 그게 막 고시 공부다. 혼자 공부하셔야 된다. 혼자 막 도닦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남들 앞에서 보여지는 직군에 가까운 일들이라면 더욱더 칭찬을 해드리고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 볼게요.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별로 그렇게 연애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짝사랑, 썸남, 뭐 이런 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사람 외에도 좋은 사람이 들어오고요. 내가 보던 그 사람 말고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이 나와 연인이 될수 있는 기회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이고 정서적으로 안정형의 인간이 들어와요. 이제까지의 그 기다렸던 사람은 나에게 불안감만 주고 회피했다면 이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은 안정형으로 나를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는 좋은 인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봐라. 라고 그냥 쐐기를 박아버리겠어요, 여러분. 그냥 이 사람 만나고요. 커플 부부분들이다라고 하신다면은 서로 되게 열정적으로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때가 될것 같아요. 근데 왜 이외로 뭔가 그 이전의 사람을 내가 못 잊었다라던가 혹은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었다라고 한다면 관계 회복이 많이 됩니다. 내 파트너를 더욱더 믿고 의지할 수 있고 더욱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공동의 목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나이에 결혼해서 이 나이쯤에 애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자라는 어떤 확신을 얻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 거의 프로포즈에 가까운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커플은 부부분들이라고 하시면 아이 계획 같은 거 갖기 좋은 때네요. 그리고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 서로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외로움에 연락을 할 수는 있지만 아, 이게 좀 우리 천칭자리님들께는 부정적으로 읽히나 봐요. 진짜 누가 봐도 외로워서 연락했지?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구나. 오히려 약간 이렇게 냉정한 판단을 하게 돼서 재회를 포기하게 될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조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네, 그쵸. 맞아요. 인생의 진리죠. 일어날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고 내가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것도 선택이 중요할 때가 있지만 사실 어떤 종류의 일들은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않게 일어나거든요. 아마 이 시기가 그렇게 될 거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 내가 이럴 운명이었구나 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걸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마타로였고요. 이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더 자세한 리딩은 아래 링크들 확인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Card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메인 카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3 of Wands라는 카드가 떴어요. 새로운 시작이거나 어떤 이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해외로의 여행이라던가 여행보단 사실 이민에 가깝기도 해요.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일이 있으실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카드가 밀려서 나와서 이거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 그리고 판결의 카드가 떴어요. 기존에 했던 일을 결국에 유지하게 되는 흐름에 가깝지 않을까라던가 아니면 제가 이민 얘기를 했는데 가족들이 이미 이민을 나갔다라던가 가족들이 다 나의 유학을 응원했다라고 한다면 가기로 결정했는데 지연이 되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하겠습니다. 이사 결정은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사를 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회사 내에서 어떤 승진의 개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승진해가지고 내가 어느 해외 지사로 나가게 되신다라던가 지방으로 내려간다라던가 아니면 지방에서 본사로 올라간다던가 직위가 올라감에 따라 어떤 위치의 변화가 있는데 아 근데 정갈자리님들은 그걸 별로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 된 건 좋아. 우선 승진하니까 좋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디인가를 가야 되면 이동을 해야 되면 짐도 꾸려야 되고 절차도 필요하고 행정 업무도 있고 아 귀찮다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나는 쉬고 싶은데 계속 일이 밀려드는 느낌이거나 아니면 어떤 계약의 종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 몸 뭔가 누일 곳이라던가 아니면 사업장을 다른 곳을 찾게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매장을 철수하고 새롭게 단장하는 분들도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취업 합격은 없지만 이제 기존에 있었던 곳에 어떤 발표가 나는 흐름은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당장 나에게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시는 정갈자리님들이 많다는 거죠. 이전에 정갈자리님들 중에서 뭐 이직하고 싶어요, 뭐 더 좋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이랬던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가까워 보여요, 여러분. 실제로 되게 좋은 기회인데 아 귀찮다 이거죠. 이제 마음 고치고 내가 이 회사에 뼈를 묻어야지 했는데 이전에 면접 보고 연락 오는 곳에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합격했어요 뭐 한 달 내로 정리하고 오세요 라고 했는데 왜 이제서야 된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좀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때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선 내가 너무 지쳤어요. 난 쉬고 싶은데 뭔가 일이 새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그걸 꾸역꾸역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로 치자면 그냥 이 학원에서 내가 쭉
다녀야지, 이 학교 그냥 쭉 다녀야지 했는데, 뭔가 뭐 내가 우수 장학생이 됐어. 그래서 교육을 하나 더 받으라고 해서 내가 너무 바빠지니까, 물론 좋은 기회긴 한데 너무 하기 싫다 이런 거죠. 뭐 선수로 치자면 내가 국가대표로 발탁이 됐는데, 사실 나는 지금 현재 몸담은 팀내그 경기만 뛰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근데 국대 경기까지 또 해야 돼? 아, 너무 행복하지만 너무 괴롭다. 어떤 이런 느낌? 네. 에휴, 그래서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여러분. 정갈자리님들 능력 있으시니까 저는 그냥 마음 편안하게 즐겁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기프트 오브 커넥션, I am who I am, 기프트 오브 크리에이티비티. 어떤 분들은 오히려 회사에서 벗어나서 좀 혼자 자체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독립하게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오히려 그런 과정들이 나에게는 더 즐거움으로 다가온다. 나는 역시 회사 체질이 아니야, 혼자 일해야겠어, 이렇게 마음먹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을 얻게 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 되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요 근래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자존감은 맥스가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귀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을 좀 줄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 발령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구태여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 뭐 준비해야 돼서 저 뭐, 이번 주는 일을 좀 쉬겠습니다라던가, 아니면은 사적인 연락 이런 거는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사실 이번 한 주가 이제 봄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막뭐 어디 놀러도 가시고, 막 술도 먹고, 사람들이랑 어우러져가지고 재밌게 지내고 이런 것들만 보였는데, 정갈자리님들은 그런 게 없다. 진짜 오로지 커리어, 회사, 일에 집중하는 거, 그리고 가정주부여도 내 가족의 일에만 집중하지, 뭔가 내가 즐기고 행복감을 느끼고 취미생활을 하고 여유를 느끼고 이런 게 없다. 그러다가 병원 생활을 할수 있으니 조금 쉬어가려고 노력을 의식적으로 하는 게 저는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작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에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도 성과는 좋을 것 같다. 네, 분명히 본인이 얻는 건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연예인 보도록 할게요. 연예인 웨딩의 카드가 떴어요? 이게 뭐죠? 진짜 정말 정갈자리님들 뜬금없는 카드들이 오늘 많이 나왔는데, 이전에 뭔가 결혼을 의식하면서 만나거나 이제 소개팅을 했거나 성개팅을 했거나 이런 사람에게서 연락이 다시 오거나, 아니면 한번너 소개팅 할래라고 얘기 나왔던 그 소개팅을 다시 하게 되거나, 한 번의 기회를 더 얻게 된다라고 해요. 아니면 이런 분들도 있겠죠. 썸남이나 이제 실제로 뭐 짝사랑남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내가 결혼하기에 좀 좋은 조건이 있었어라고 한다면, 이제 좀 기회를 한번 진짜 제대로 가져간다고 해요. 좀안 맞던, 잘안 됐던 사람과의 기회가 한번더 생긴다라고 하고, 이건 거의 재회운에 가깝죠, 사실 여러분. 그쵸? 네. 그리고 커플 부부분들은 이제 결혼 준비를 하게 되거나, 부부분들이라고 하신다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새로운 면들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당혹스럽지만 맞춰가려는 노력을 한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라는 이 얘기와 굉장히 잘 맞네요. 그래서 연애는 되게 심플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들어왔나요? 안 그래도 이번 연도가 이렇게 정갈자리님들께 좀 결혼이나 결혼에 근접한 어떤 좋은 파트너십이 있다라고, 네, 하던데, 그래서 이런 카드들이 뜬것 같기도 하고. 조언을 볼게요. 놓아줄 타이밍. 뭘 놓아주나? 네. 너무 일에 대한 아집이 있다면 좀 저는 그거를 놓아줄 타이밍인 것 같고. 네. 우리 정갈자리님들, 만약에 내가 이걸 놓아야 돼 말아야 돼라는 생각이 있다면 놓아줍시다. 그래야 이 좋은 흐름들 다 놓치지 않고 가져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라모타로였습니다. 이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더 자세한 리딩은 아래 링크들 확인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수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메인 카드 먼저 보도록 할게요. 풀브컵이라는 카드를 뽑아주셨고요. 굉장히 뭔가 실망스럽고 토라진 이 여자의 모습이 보여지죠. 어떤 일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수도 있고 부진함에 대해서 신경 쓰기 싫어하는 그런 흐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 일이 있으실지 한번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브 풀친 트러블 펜타크 등등이 보여요. 일상이 거의 똑같은데요, 여러분? 뭐가 망해서, 실패해서 힘들다가 아니라 인생이 똑같다. 아, 내 일상은 변하지가 않네. 이런 의미에서 똑같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취업 합격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이사, 이동 이런 것도 없고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던 일 그대로 하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나마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놀고 먹고 이런 거에 조금 집중하면서 이 무료함을 달래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이동을 할까 말까, 저걸 할까 말까 고민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현재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가 좀 아깝다. 네, 지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동을 안 하시는 건데 뭔가 요 근래 좀 새롭게 관심이 가는 분야가 생길 수 있다라고 뜹니다. 그래서 소소한 시작은 해보기 좋지만 내 인생을 완전 바꿀 만한 드라마틱한 어떤 결정은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어요. 경제적으로는 뭐 크게 변화가 없지만 내가 이 이후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될까 봐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 현재 모은 돈, 목돈의 일부를 혹은 반절 정도를 좀 소유해서 내가 뭔가 투자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식음료 관련된 F&B 이런 거 관련된 일을 하신다라던가 하시면 요 시기에 투자도 충분히 좋습니다만 그 외의 직군들이라고 한다면 아직은 좀 시기상조일 가능성이 높겠다. 아직은 본인의 계획이나 어떤 과정들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자하는 건 금물이고 있고 더욱더 계획을 구체화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재미가 없네요. 재미가 없어서 무료하고 상황이 나쁘진 않은데 맨날 똑같은 일상 맨날 똑같구만 약간 요거에 좀 질린 느낌이 들어요. 좀 카드를 덮고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프트 오브 댄스 클렌즈 앤 프로젝트 포노포노. 아, 이번 한 주가 대체로 뭔가 일이 진행이 잘 되고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때가 아니라 그냥 하던 일 그대로 하면 다행이고 망하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이런 방어적인 시기 같아요. 그래서 사실 크게 뭐 해드릴 말이 없긴 합니다. 이 시기에 그냥 즐겁게 매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지내는 게 좋겠고 뭔가 힘든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나 노력을 하지 새로운 시도, 새로운 뭔가 도전 이런 거는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카드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취미생활을 하는 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을 완전히 바꾸는 거, 진로 변경을 한다던가 금전적으로는 포트폴리오를 완전 뒤집어 엎는다던가 이런 뭔가 좀 도전적인 것들은 이 시기에 하지 말고 내 마음 편안하게 지내는 거에 집중하면 좋은 한 주다라고 말을 하겠네요. 그러면 연애운 보도록 할게요. 플랫니스. 아, 즐기고 재밌게 놀아주는 사람은 생기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있고 이런 거보다는 좀 지금 연애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일 수 있나 봐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줄 알고 뭔가 관계 진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가 좀 무한함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사귀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아 미안해 나 연애할 생각은 없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내가 성급하게 관계 진전을 바라거나 이 사람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가볍게 만나는 게 이 시기에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하겠고 좀 진득히 보려고 노력을 해봐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커플 부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서로 즐겁게 놀고 지내고 뭐 다 괜찮은데
뭔가 내가 뭔가 이 사람의 마음이 변심했을까봐 우왕좌왕할 수 있다. 애정 표현을 갈구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이 되면 상대방이 좀 지겨워할 수 있어서 내이 불안한 마음을 들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재회우는 크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심심해서 연락이 온 김에 얼굴을 볼순 있지만 관계 진전은 상대방이 바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적정 수준으로 속도 조절을 하시거나, 혹은 이 사람과의 연애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 내가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언 보고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현실이 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안 돼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시기보단 조만간 현실이 될 테니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그때를 기다릴 때까지 좀 즐겁게 일상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수서리님들 리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리딩은 아래 링크들 확인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행복한 한주 되세요. M소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카드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데스 카드가 떴네요. 왜 데스 카드가 뜨셨지? 어떤 일의 마무리가 필요로 하신 상황이라던가 어떤 계약의 끝, 종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이런 카드가 뜰 수도 있는데 어떤 일이 있으실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실망해가지고 끊어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소소한 보상을 주는 것들일 수도 있겠고, 일을 그만둔다라기보다는 저는 좀더 관계에 가깝지 않나, 정말 실망하고 실망했던 것에 대해서 손을 놔버린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령 후배라던가 내가 귀찮게 생각했던 아랫사람, 어린 사람들을 좀 끊어낼 가능성도 있어요. 회사 내에서는 뒤처리해줘야 됐다, 내가 실수를 커버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나더 이상 너못 생각한다, 못 챙겨준다, 나 그만두겠다, 너 뒤치다꺼리 안 한다, 이렇게 슬기를 박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실제로 자신의 여동생, 남동생 등등 아랫사람, 아니면 그냥 회사 생활 꼭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이제 나한테 뭔가 많이 물어보는 후배가 있다면 그 친구한테 어느 정도 선을 긋는 거죠. 나더 이상 너한테 이거저거 못 해준다, 이렇게. 그래서 나의 능력에만 혹은 나의 어떤 재밌는 일상에만 집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한때 염소자리님들이 뭔가 뭐 애기도 돌봐주고 뭐 가족도 챙기시고 이런 되게 헌신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댓글로도 아 선생님 진짜 그랬어요 라고 말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조금 그렇게 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노력하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나로서 나만의 시간에 좀더 집중을 하려고 하시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을 함에 있어서도 협력을 하셔야겠다라던가 내가 뭔가 컨펌을 해줘야 됐다라고 한다면 그런 컨펌하는 일 자체를 다 미루고 나는 내 일에만 집중하신다는 거죠.
아니면 이런 일에 염증을 느끼신 분들은 아예 새로운 일을 도모하게 될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진짜 실제로 홀로서기를 감행하시는 분들도 있겠다라고 하겠고, 내가 그렇게 어느 정도 선을 그음으로 인해서 나의 역량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세요. 아니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공부를 더욱더 집중적으로 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겠고, 그런 나의 어떤 결정이 이 시기에 부단히 좀 성과가 안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단도리를 짓는 게 나의 성장에 더욱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취업 합격의 흐름은 없지만 창업의 가능성, 혹은 내가 나의 능력으로 이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자 독립심을 가질 수 있는 시기는 맞아 보여요. 이사 이동의 흐름은 크게 없는데 계약 해지가 돼서 이제 알아보거나 새로운 곳을 좀 보게 되시는, 보러 다니시는 그런 흐름은 가능해 보입니다. 금전적으로는 그냥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 정도를 관리하는 수준에 그친다라고 해요. 아니면 무절제하게 나갔던 돈을 내가 잘 뭔가 단돌이 짓는다라는 의미에서 내가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돈을 안 준다는 거죠. 아까 리딩이랑 이렇게 좀 이어서 보자면, 내가 어린 애들한테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이런 거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 그런 걸 안 하고 나에게 쓰게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카드를 좀 더 뽑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바디월십. 이 시기에 좀 기깔나게 내 몸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어요. 뭐 제 내담자님들 중에서 이제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약이라도 좀 드시라고 추천드리고 이랬는데, 우리 염소자리님들은 그런 약 보다는 뭔가 이 괄사 같은 거, 아니면 마사지라던가 윤곽이라던가 이 몸을 마사지하고 풀어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스파에 가신다던가. 그래서 누비뷰티, 이 시기에는 나만의 뭔가 좀 여유로운 생활 혹은 고급스러운 것들에 조금 내가 맞들릴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친구들이랑 다 같이 뭔가 냉동삼겹살에다 소주 먹고 이랬다면 이 시기에는 오마카세 먹으러 가고 약간 이런 것들에 빠질 수 있다. 약간 구질구질하던 나의 과거 버리고 우아하게 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고급스러운 문화를 향유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겠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프트 커맨드라는 카드, 이전에도 좀 이랬던 시기가 있었나 봐요. 네, 사람들과 나누어주면서 나에게 집중 못했던 시기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하자라고 말하는 흐름. 그래서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행복한 한 주가 되겠네요. 그럼 연애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빙 앤 러닝, 케미스트리 등등이 보여지네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옵니다. 기존에 마음 아프게 만들었던 이성이 있었다라고 하신다면 그 사람과는 연이 아니라고 하고요.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이 나의 진짜 인연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뭔가 섹시하고 이런 느낌이었다면 새로운 사람은 좀 재미는 없어요. FM적일 수 있는데 그래도 미래를 함께 꾸리기에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고 뜨고요. 재회운이 먼저 입으로 올라와서 먼저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높아요. 재회의 가능성도 높고 서로 용서하고 미움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계기가 생깁니다. 다시 애정을 쌓아나가고 일주일 내로도 충분히 재회에 대한 의사를 교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겠고, 그리고 커플 부부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서로 뭔가 다투고 싸우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헤어지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 정말 무탈하게 잘 헤어질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모두를 위한 조언을 한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은 따로 있네요. 뭘까요, 여러분? 뭔가 내가 마음 아프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끊어내고 이런 활동들이 그렇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내 마음이 아픈 건 좀 다른 사람들인데, 다른 요인인데,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건 다른 일 때문인데, 뭔가 그거에 대한 손을 좀 놓기가 애매해서 좀 다른 것들에 잡돌이하고 이제 답답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스스로도 이걸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내가 문제로 삼는 게 지금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일들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내가 진짜 스트레스 받는 게 뭔지, 나를 진짜 좀먹는 존재가 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결정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리딩은 아래 링크 확인 부탁드리고요.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